손을 손을 모으면 안 돼. 하나 둘 셋 하면 부탁드립니다. 또 준비할 순결입니다. 이 믿음 대 이 마음. 예. 믿음. 형제지만 봐주지 않는다. 어차피 우리 집에 가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네가 져라. 내가 이기면 싫어. 불어. 야, 아무나 이겨라. 준비 시작. 시작! 약간 이거 게임 조작 있는 거 같아요. 큰애라고 이미듬 대 안니원! 내가 2등만 두 번 하고 1등은 한 번도 못 해서 오늘은 1등 할 거야. 결승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. 앞으로. 준비 시작. 다시. 그래서 오늘은 1등 할 거야. 결승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. 그렇지! 무조건 하지 말고. 야, 이 하지 말고. 야, 이 좋습니다. 아이고. 야! 말이죠. 운동회는 우리 안니 원장의 우승입니다. 네,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라. 과연 오늘은 말이죠. 서로의 마음을 읽게 성공할 수 있을지, 그래서 선물을 타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. 첫 번째 가족이죠. 정원인의 마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서 나오세요. 문제 읽으세요. 네, 엄마 친구가 형 동생과 나눠 쓰라고 나에게 용돈을 주고 갔다면 과연 정원인은 어떻게 할까요? 아, 이거 심각하네. 네, 첫 번째, 양심상 똑같이 나눠 갖는다. 두 번째, 아무도 모르니 비밀로 하고 내가 몽땅 다 갖는다. 옳지. 세 번째, 내가 반 갖고 나머지를 형 동생에게 나눴다. 네 번째, 내가 다 갖고 미안하니 떡볶이를 한번 쏜다. 다섯 번째,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준다. 아하, 뭔가 예민한 문제네요. 언니구나, 생각해요. 저는요, 솔직히. 제가 반 갖고 나머지는 나눠준다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제가 운이 좋아서 받은 용돈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반 갖고 그 반은요 동생이랑 형 나눠줄 거예요. 어차피 제가 얼마 가지 않는지 모르잖아요. 알겠어요. 종혁 군 어떻게 할까요?
돈이 생겼어요? 양심상 똑같이 나눈다. 아, 형하고? 저는 형이 있으니까. 가만있어요. 형한테 뭐 그랬다고 알리면 진짜. 짝살나겠어.